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원영 차장님. 자, 곡물주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뭐 지난주였죠. 얼마 전에 이제 그 흑해 곡물협정 연장이 양국이 지금 동의하면서 어쨌든 식탁 물가 상승에 대한 이 부담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물론 이제 연장 이후 이제 러시아 쪽에서 약간 방해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상승, 이 곡물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는 좀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국내 식품주들한테는 약간 호재가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좀 막아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이 코로나 기간에 K-콘텐츠, 뭐 K-드라마, 뭐 영화 이런 게 글로벌에서 지금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K-푸드에도 자연스럽게 지금 어쨌든 관심이 많이 그런 가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뭐 라면 등 이 K-푸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농심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고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기대가 되면서 주가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늘도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43만 5천 원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5월 초에 14만 8천 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심 오리온과 좀 다르게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는 그 CJ제일제당도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 농심과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실적도 성장을 하고 올해 대비 내년도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 15% 가깝게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가 섞이면서 주가도 최근에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약간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올해 대비 약간 2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최근에 약간 하락 흐름을 좀 멈추고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바닥을 지지하면서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식품주들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좀 많이 올라있는 이 농심이나 오리온보다는 약간 저평가되고 있는 CJ제일제당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곡물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식품주 중에 탑픽으로 CJ제일제당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더위를 반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음식료주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폭염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떤 접근 방법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벌써 날씨가 덥고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요. 5월에서 7월 중에 엘니뇨가 발달 가능성이 한 60%가 된다라는 전망이 이번 주에 나왔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또 기상청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3개월 후에 3개월 동안에 이제 기온을 좀 발표를 하는데 참 예년보다 올해 참 많이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빙그레 또 뭐 하이트진로는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고 빙그레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빙그레는 역대 최대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고 빙그레 같은 경우는 3월 달에도 아이스크림 가격을 한 20% 넘게 또 인상하기도 했었고 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출시가 된 네, 맥주 켈리 손석구 씨가 광고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테라가 출시된 거 되고 100만 상자가 팔린 것보다 3일 빨리 100만 상자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탄산도 좀 뭐 강렬하고 뭐 북유럽의 이제 뭐 해풍 맞은 뭐 프리미엄 메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쪽 뭐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광고비가 많이 이제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은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이트진로가 내년에 창사 100주년입니다. 그러면은 전사적으로도 이제 시장 점유율 좀 높여보려고 으쌰으쌰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곡물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소맥, 옥수수, 대두 뭐 4월부터 하락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원재료 가격은 낮아지고 또 판가는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하반기부터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모든 곡물 투입가가 유의미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하반기 중에서도 4분기부터 좀 실적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방향성 투자는 맞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또 음식료 업종이요. 역사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또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시가총액 큰 종목에서 접근하자고 하면은 뭐 앞에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J제일주랑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빙그레나 또 하이트진로 등에도 좀 관심 수급 흐름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비슷하게 음식료주 준비를 해주셨고요. 일단 음식료 업종이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원효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KG ETS 가지고 왔습니다. 연초에 주가가 1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우상향하면서 지난달 그 4월 중순쯤에 약간 3만 원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KG 모빌리티가 재거래되면서 4월 말쯤에 KG 그룹주들이 급락할 때 같이 하락을 하면서 차트가 조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3만 원대에서 12,000 원대 초반까지 거의 60% 가깝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제 급락하는 좀 모습이 좀 멈춰지고 재반등하려는 모습으로 좀 바뀌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이 KG ETS의 시가총액이 전일자 기준으로 대략 5천억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약 3,500억 이상이 지금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PBR로 봤었을 때도 0.63배 정도, PER로 봤었을 때도 1.05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받고 있지 않나,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곧 이 태풍과 장마가 올 것이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4월 말에 공시 나온 것들 보시면 화학 제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관계사 이제 KG 에너켐이 이제 황산 니켈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급락이 좀 멈춘 지금 수급만 개선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ETS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음식료 쪽에서 여름 수혜주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기업은 이제 흥국 F&B인데 시가총액이 약 한 1,2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일 농축액 실험, 뭐 커피 베이스 등을 제조 판매하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4%, 132%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작년에 분기별 실적을 확인해 보면 성수기는 시원한 음료를 먹다 보면 이쪽에 이제 매출이 좋아지다 보니까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2분기, 3분기가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올해 여름 또 덥다네요. 그러면은 2분기, 3분기 성수기 작년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부터 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 수출 이제 6월부터 신제품 판매 기대감도 있고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이 어제까지 4일째 매수하고 있고 그 전에도 좀 매수한 부분이 있지만 연이어져 매수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관이 4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뭐 기관 여러 주체들 중에서도 이게 뭐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고 뭐 연기금, 사모, 투신 골고루 여러 기관 주체들이 매수를 하고 있음을 보면 시가총액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 실적과 뒷받침돼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는 3,000원, 매도는 3,500원, 손절 가격은 2,84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흥국 F&B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